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위에 넘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며 나아가게 하며 다시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무릎에 다시 힘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향해 우리가 땅끝까지 일어나 주님을 향한 증인된 삶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며 우리가 각종 질병을 치료하며 우리에게 모든 이적과 우리가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부으신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중에 특별히 이곳 캐나다 밴쿠버 서리 중에서도 원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곳 길거리 교회를 통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면 교회들이 다시 부르짖으며 교회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며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들이 주님 앞에 전진하며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보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장 거룩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땅에서 순교를 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영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각종 중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라,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라,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이곳 캐나다 땅을 덮고 있는 이 마약의 영들과 중독의 영들과 모든 중독으로 말미암아 거리에서 참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중독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중독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가난의 영들과 더러운 섹스의 영들과 더러운 중독의 영들과 더러운 마약의 영들과 각종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따라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전도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잘되세요,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시는 오늘 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 이것이 최고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목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음식에 맛있는 것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에 우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 오늘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늘 성령 친히 우리의 모든 순서순서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 만나는 거리의 지체가, 오늘 만나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우리 거리의 지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의 전라가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루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
사랑의 위로 언제나 기답하며 예수님 사랑의 그 강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드리시는 이 거리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시는 이 예배가 보잘것없는 예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그저 밥이나 나눠주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이곳 거리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